좌측에 항공 촬영 영상 컷 두 장으로 오늘 브리핑을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좌측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본동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곳 한 동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별동이라고 뒷동에 또 펜션 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오늘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여기 뒤에도 뒷동에도 별동에도 하나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동에는 여기가 제일 사실은 2층이에요. 실제는 2층입니다. 2층에는 단체룸인데 지금 현재 주거동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층인데요. 1층에 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각각 네, 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랫동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 1층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반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보면 1층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관리 안내동이 되겠고요. 이쪽은 펜션에서 사용하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동에는 이제 6개 룸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또 브리핑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 200m 상공에서 본 컷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매물의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경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 먼저 매물동은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약 그 매수 후에 약 45평 정도의 건물을 또 건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건폐율에 따라서 요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긴 텃밭이에요. 여기도 텃밭, 여기도 텃밭.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멍멍이가 살고 있고 텃밭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쪽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네. 여기 주차장, 이쪽도 뭐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쪽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여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세한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면적 등도 현장 보시다가 비교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먼저 현장의 항공 촬영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네, 바로 경남 산청입니다. 경남 산청에 아주 이쁘고 넓고 깨끗한 네, 펜션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건물이 여기 지금 보시는 한동, 그리고 뒷동이 한동,
크기는 그렇습니다만 룸은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영장이 아주 큰 게 여기 하나, 또 뒤쪽에도 또 수영장이 또 있어요. 매력이 많죠? 자, 오늘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 또 이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 이곳이요. 산청에서도 꽤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인데요. 일단 전원주택이나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수기철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가시는 만큼 매출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청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든다, 이렇게 또 매도인께서 자부하고 계신데요. 현재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요. IC, 고속도로 IC에서도 약 한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고요. 또 진주시와도 멀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나가시면 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내부도 너무너무 이쁜데요.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오시다가 가격, 면적 등은 자막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때 내부와 비교 한번 하시고, 네, 가격과 또 비교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안내를 곳곳 해드릴 텐데 여러분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 따라오시면서 구경하시고 또 한번 또 비교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함께 가시죠. 네, 오늘 매물의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쪽이 이제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고요.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쭉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 경계는 이미 항공 촬영 영상에서 확인해 드렸을 거고요. 자, 이쪽에 왼쪽에 지금 혹시 여러분 물소리 들리세요? 네, 여기는 구거입니다. 구거. 네,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들리는데 조금만 그냥 실개천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에 경계는 확인하셨을 거고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냥 일단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지금 보시는 수영장 있죠? 예,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영장을 보시면 되는데 이 수영장이 거의 100평에 가깝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꽤 커 보여요. 네, 거의 진짜 수영장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매물이 보일 텐데요. 자, 여기 이제 본동입니다. 여기 본동인데 본동은 아래층 관리동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펜션으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위층에 이제 방이 이렇게 3개, 그리고 제일 위에 제일 대형 룸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원래 단체 룸을 쓰는 곳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인체로 쓰고 계십니다. 매수 후에 주인체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한데 이건 뭐 결정하시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수영장 쪽하고 네, 저기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수영장 가면 저런 게 쉬는 곳 있죠?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러면 제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일단 여기 고양이 친구들 많죠?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네, 여기가요. 네, 잠깐만요. 문을 좀 열고요. 네, 여기가 일단은 지금 현재 관리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음식 준비하고 네,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그냥 쭉 차져 있고요. 여기서 주무시고 뭐 관리하시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시는 공간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셨고요. 자, 그러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원래는 여기다가 그 조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 네, 카페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팥빙수, 뭐 그 다음에 또 뭐 백숙 하시는 분들 백숙 해드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여기를 활용을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신대요. 그래서 조식 서비스나 이런 거는 이제 매수하신 분이 결정하시면 되고 카페 용도로 활용 기존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무드등도 있고요. 시설은 딱 좋아요.
실제 여기는 이제 1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돌아오면 1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반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일단 보시고 운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수영장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수영장.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욕실이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쓸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자, 이쪽 위로 올라가면 경계는 이렇게 다 확인되실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뒤편입니다. 뒤편. 자, 뒤편에서 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편에 공간이 많은데 이쪽은 뭐 주차장 용도로 써도 될 듯하고요. 아주 널찍하니 좋습니다. 자, 여기 아래동에 지금 3개 동이 있는데요. 3개 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윗동, 예, 위에 보시면 주인책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동시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밑에 있는 룸입니다.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쭉 한 바퀴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수영장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쭉 한번 보세요. 이런 바깥쪽 수영장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형 룸인데요. 여기는 그 2-4인용, 예, 2-4인용 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주방이 있는데 일단 뭐 펜션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덕션도 있고요. 네. 자, 뭐니 해도 여기는 이제 바깥에 네. 바깥에 수영장이 되겠죠. 전망도 좋습니다. 앞쪽으로 쭉 뚫려 있는데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옷장, 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있고요. 자, 침대. 자,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에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또 뒤쪽에는 테라스, 그러니까 죄송해요. 신발 좀 신을게요. 네. 뒤쪽에는 이렇게 각 호실마다 네, 바베큐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가.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곳은 이제 컴프레셔가 있어서 네, 주부 바람도 넣고 몸도 세척하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컨테이너는 창고입니다. 창고. 네.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원래는 단체룸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지금은 주인체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긴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 2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가 있는 쪽, 예, 그쪽에서 보면 3층이 되겠지만 실제로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단체룸, 지금은 주인체로 쓰는 공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 자체는요 상당히 넓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여기가 일단 대형 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실 겸
네, 거실 겸 뭐 방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 좀 잘 켤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변기가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방이 있는데요. 네, 방. 불이 안 들어왔나요? 아,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거실 쪽부터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리조트 같죠? 정말. 네, 리조트처럼 양쪽에 창을 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깥 풍경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호실이었다고 합니다. 대형 단체 룸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단체 객실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개인, 죄송합니다. 주거동으로 쓰고 계신다. 요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네. 앞쪽으로, 계속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 깔끔하죠? 인덕션부터 해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바깥에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는 바깥 풍경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냇물도 있고요. 그죠? 자, 우리 수영장도 있고. 네. 전체 풍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 단체룸으로 쓰시던 곳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네. 테라스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안쪽으로 조금 크게 돼 있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요. 이쪽에 이제 변기, 자변기가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네. 짐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구조만 보세요. 자, 위에서 한 번 더 보시고요. 네.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제 주인체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동 있죠? 저기 뒤편 있는 동들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이 본동에서 제가 나온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또 쭉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우리 뒷동이죠. 뒷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 여기 있습니다만 일단은 밖으로 좀 나가서 뒤쪽에 있는 텃밭하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뒤쪽이 경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저쪽과 이쪽 모두 텃밭을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텃밭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텃밭 공간은 많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일 안쪽, 그 다음에 조금 전 텃밭, 여기 텃밭까지 해서 한 필지인데, 여기는 약 45평 정도의 건물을 또 지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고요. 대지가 일단 넓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다른 건축물을 건축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쪽이 보시면 지금 제가 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곳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뒷동 라인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쪽에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이렇게 돼 있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건물은요, 앞쪽 건물은 이제 근령이 한 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근령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동을 운영하시다가 요걸 추가로 지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는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두 개만. 나머지는 거의 모양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네, 테라스가 있죠. 네. 자, 6호입니다. 자, 6호를 보시면, 자, 불을 좀 켤까요? 네, 나머지는 다 켜져 있나요? 네. 이쪽도 좀 켤게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창이 전면에 크게 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층고 높이를 한번 보시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쭉 해놓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밋밋한 감을 좀 없애고, 그리고 앞쪽 창을 좀 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은 보시다시피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커플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과 컬러네요. 그죠? 자, 이렇게도 보시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또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욕실인데요.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욕실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 곳은 역시나 커플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불을. 네. 이제 불도 잘 켜죠, 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수영장이 다 보이고요. 네. 여기도 지붕 높이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또 한번 보시고요. 똑같습니다. 바닥은 역시 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 자, 욕실 불을 좀 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여기도 보시고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네, 경남 산층입니다. 경남 산층에 있는 아주 이쁘고 규모가 좀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잘 갖춰져 있고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 현재 올리고 있는 펜션입니다. 아주 괜찮은 매물인데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발품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